오늘은 이 동네 형을 모시고 친한 동생의 결혼을 위로해주러 예식장에 잠깐 다녀왔었다. 예식이 끝난 후 이 형이랑 집에서 밥을 먹는데 문득 14년 전 우리 결혼식 장면이 떠올랐고 갑자기 이상하게 밥맛이 뚝 떨어졌다. 내가 14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기랑 결혼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자기? 어. 자긴 100% 하지. 내가 할 것 같다고? 응. 왜? 자기는 나 같은 여자 만나기가 쉽지 않아. 뭔 자신감이야? 자기는 안 만났잖아? 뭐 지금 대성공을 하고 있겠지. 자기 어디 가서? 응? 큰 불을 쌓고. 저 깜빵 안 갔으면 좋겠어. 26살의 이 남자는 결혼식을 꼭 해야 하는 거냐고 나에게 물었었다. 그냥 우리 둘이 좋아서 사는 건데 혼인신고만 하면 됐지 꼭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식을 해야 하는 거냐고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나에게 얘기를 했었다. 뭐 사실 어느 정도 공감은 됐지만 난 드레스도 입어보고 싶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도 받고 싶어서 난 이 남자 멱살을 잡고 결혼식장을 예약하러 갔었다. 나는 이 여자와 결혼은 하고 싶었지만 결혼식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았다. 이 여자의 협박에 못 이겨 식을 올리게 됐는데 결혼식 당일날 나는 아침부터 너무 떨려서 청심환을 두 개나 먹었고 이 여자는 아침부터 결혼식에 보여줄 댄스 연습을 하고 있었다.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춤을 추겠다는 건지 나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렇게 이 여자는 결혼식 중간에 박지윤님의 성인식에 맞춰서 춤을 추기 시작했고 난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쪽팔려서 예식장을 뛰쳐나가고 싶어졌었다. 사실 나는 우리 결혼식에 이 남자가 나에게 축가를 불러주길 원했었다. 이 남자가 생긴 건 이래도 나름 노래를 좀 하는 편이라 정말 소원이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했었는데 이 남자는 그럼 결혼식을 안 할 거라며 완강하게 거부를 했었다. 속으로 왜 저러는지 정말 저 패고 싶었었는데 막상 결혼식 날 이 남자가 덜덜 떠는 모습을 보니 축가 안 하길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옆에서 어찌나 떠는지 이러다 기절하는 건 아닌가 조마조마해서 죽는 줄 알았다. 나는 하객들이 불안해할 정도로 많이 떨고 있었고 이 형은 그런 나를 보며 떨지 말라고 나를 토닥여줬었다. 가끔 지인들 결혼식에 가서 사진을 찍다 보면 신랑 측 친구들이 신부 측 친구들보다 많은 걸 볼 수 있었는데 우리 결혼식에도 신랑인 이 여자 친구들이 신부인 나보다 더 많이 와서 결혼을 축하해줬었다. 그리고 다른 결혼식을 보면 항상 신부 측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는데 역시나 우리 결혼식에도 신부 측인 우리 부모님과 우리 누나는 초상집인 양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처갓집 식구들은 축제인 듯 결혼식을 재밌게 즐기고 계셨다. 그렇게 우린 남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결혼식을 마쳤고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신혼여행을 가게 됐다. 우리의 신혼여행지는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인 제주도였다. 주변 지인들은 가까운 동남아나 아니면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많이들 떠났지만 우린 비행기 공포증이 있는 이 남자 때문에 환상의 섬 제주로 신혼여행을 오게 됐다. 나는 가끔 이 여자와 다툴 때면 결혼식 때 사진을 꺼내보곤 한다. 그때는 참 돈 아깝다는 생각으로 찍은 사진들인데 이상하게 이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그 당시 내가 했던 다짐들이 떠오르고 몇 장의 사진들로 인해 좀 더 빨리 화해를 시도하게 되는 것 같다. 야, 진짜 못생겨도 지금 진짜 용된 거야. 지금도 사진발 안 받아. 사진발 화면발 안 받아. 용된 거지. 이거 봐봐. 이거 와 살벌하다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라. 나 아니었으면 누가 데리고 갔겠니? 내가 그래서 고마워. 벌을 받고 있나 보다.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 아이, 치워. 아 네가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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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불태워버려. 불태워 불태워. 아니 싫어. 싫어. 네?